공노총, 소방구조, 대정부 집단대의를 경제인의 힘찬 주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방문 민중 의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동 소방장, 고 조찬 소방관을 기리며 일동 응유. 그리고 다음은 우리의 투쟁진을 담아 이를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동지와 임원분들, 다음은 우리 소방노조 동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노총 소방노조의 대표이시고 인권운동으로 가져진 경험과 그와의 추종을 불허하는 투쟁력으로 국노총 소방노조를 이끌고 계신 정은혜 위원장님 참석하십니다.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제! 다음으로는 회사가 있겠습니다. 국노총 소방노조 정은혜 위원장님의 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자 총연맹 소방노조 위원장 정은혜 동지 여러분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의 소방관들이 숙연한 마음으로 오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1월 6일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도 3명의 동료를 잃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 이형석 소방경님, 고 박수동 소방장님, 고 조우찬 소방경님의 명복을 빕니다. 불과 6개월 전 경기도 쿠팡 물류창고 화재와 울산 삼가 화재로 동료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순직사고로 동료를 잃었습니다. 반복되는 순직사고를 그저 직업상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넘겨야 할까요? 매번 같은 모습으로 발생하는 소방관의 순직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지난 10년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나섰다가 순직하거나 트라우마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소방관이 무려 100명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껏 소방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그저 반감만 해왔습니다. 더 이상 죽기 싫다! 이 말을 언제까지 외쳐야 합니까? 그저 방화복 반벌과 장비 한 세트에 의지해 뜨거운 불길을 헤쳐나가고 어둡고 캄캄한 현장에 고립되면 소방관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을 위해 오늘 또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하였고 우리 소방관은 그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오늘 또 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이 있는 한 소방관은 그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현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이 그저 재난 현장을 수습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반쪽짜리 국가직이 되어
아프고 힘든 몸으로 소득 절벽에 내몰리고 정부가 생생대며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서마저 소외되는 소방 공무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공무총 소방노조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며칠 전 현충원에서 순직자 유가족의 오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안타까운 모습이 내 가족의 미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6만 소방관들이 비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부와 국민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소방공무원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이번 순직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지휘체계를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약속대로 소방관의 희생과 헌신에 최고 예우로 보답해 주십시오. 공노총 소방노조는 모든 소방공무원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크나큰 함성과 동참으로 우리 투쟁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과 슬픔을 다시는 우리 동료와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함께 싸워나갑시다. 투쟁! 청문회 위원장 동기의 절절한 대화사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방문 우리 상급단체 대표이신 강력한 카리스마 준철살인 그 어떤 투쟁보다 강력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 석현정 동지 여러분께 뜨겁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소방관을 깊이 신뢰합니다. 소방관의 스스로의 안전도 매우 소중합니다. 정부는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작년 11월 9일 제59회 소방관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말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동료를 보내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동료의 희생을 뒤로하고 오늘도 현장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소방관들에게는 여전히 무한한 복종과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소방관의 처우 개선, 획기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왜 현장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일까요? 이제 말뿐인 약속 필요 없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우리 단결로 힘을 만들어냅시다. 작년 7월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노동조합이라는 힘이 생겼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단단하게 단결하고 뜨겁게 투쟁하여 반드시 현실을 바꿔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더 이상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묵묵히 인내하지 맙시다.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참음이 국민들의 안전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만 안전하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사회망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의 논리로, 비용 절감의 논리로, 자본의 논리로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을 흐트러뜨리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외침이 외치울만 그치지 않게 이것이 메아리로 메아리로 퍼져서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게
지치지 않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더 이상 내 동료가 죽지 않게, 더 이상 내 동료가 아프지 않게, 더 이상 내 동료가 다치지 않게 함께 손 잡읍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공로총이 앞장서겠습니다. 단결만이, 우리의 단결만이 변화를 시작하는 힘입니다. 함께 힘냅시다. 단결합시다. 마무리는 단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단결! 동기들 반갑습니다.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안영사입니다. 부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형제고 누군가의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행한 사태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우리 공공조직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재 현장에 달려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안전을 내팽개치는 그 자본의 꼭두각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나서야 됩니다. 우리의 안전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죽으면서까지 일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출근할 때 죽고자 출근합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내가 출근해서 돈을 벌어야 내 처자식들 먹여 살리고 내 부모 공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고자 출근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한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최일선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러한 권리를 여러분들은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중대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거기 핵심은 일하지, 사고가 날 것 같은 현장에 일을 하지 않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생명이 이태로운 현장에는 당당히 그 현장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결국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환경이 돼야 됩니다. 이제 정부는 과거에 이런 사례들을 한번 되짚어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소방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는지, 제도가 잘못된 건 없는지, 지휘관들이 성과에 급급해서 여러분들을 사고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서 투쟁하고 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49명의 우리 소방관 동지들이 순직을 하셨더군요. 매년 5명 꼴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연대하고 투쟁합시다. 우리 국가공무원 노동자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해서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시간관계상 두 분 위원장 동기들의 연대 서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 소방관이 극복해야 하는 것은 사명으로서 위험의 감수뿐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에 소방관은 반대로 생업을 위해 출근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소방관은 화마와 싸우며 위험에 처한 자를 구하고 아픈 자를 치료합니다. 이에 대한 대가가 고작 초과 근무 수당입니다. 소방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숭고하고 고단한 업무를 행정 업무의 초과 근무로 산정하여 보수를 주는 것은 국민이 소방관에게 기대하는 가치에 대한 희망입니다.
재해가 일어났을 때 국민은 소방관이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소방관의 손길 하나에 생사가 갈립니다.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한 국민은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힘듭니다. 지금의 소방 보수 체계는 그 가치를 폄하하는 몰지각한 행정입니다. 소방관의 손에 목숨을 살린 도움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노동의 강도에 따른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라. 이것은 상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비상식적인 탁상 행정만 내놓을 것입니까? 정부는 당장 소방관 등 특정직 공무원의 보수 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소방관의 보수를 개편하여 적정한 보수를 주어 국민에게 고품질의 소방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에 대응하며 희생하는 공무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급한 의료 업무 수당에 정작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소방 업무에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구급대원에게 의료 업무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구분하여 지급하는 몰지카간 삭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은 자격을 막론하고 모두 같은 구급대원입니다. 정부는 수당을 지급하면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자격증을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말로 표현하지도 못하는 고강도 노동을 하는 응급구조사 자격 구급대원의 사기를 꺾고 대원들 사이에 위화감을 일으킵니다. 응급구조사는 간호사보다 더 못한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수당 지급 차별은 국민에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철폐해야 하는 적폐입니다. 위험하고 힘든 현장에서 소방관은 기꺼이 국민 곁을 지키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방관의 용맹과 숭고한 정신을 폄하하지 말아야 이에 응당한 예우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일한 만큼 보장하라는 주장이며 이에 정부는 잘못된 소방의 보수 체계를 반드시 뜯어고쳐 제대로 된 보상과 국가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한 자에 대한 예우의 소홀함이 없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일한 만큼 받고 싶습니다. 투쟁! 끝까지 힘차게 펄럭여 주십시오.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의 그 힘과 의지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죽어야 하는가? 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가? 우리는 왜 죽어야 하는가? 제도 오늘도 똑같은 죽음. 아 불쌍하고 기막힌 현실. 죽지 않고 일하는 것이 이리도 힘든 일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동지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마음, 못다한 마음을 구호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미안하다! 가지면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동기들이요! 사랑한다! 여러분들의 구호가 우리 동기들께 전달될 것이라 전달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낭독이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소회가 있는데 말하려고 해도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의 재난 현장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는 찰나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고인들이 그 순간들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무겁고 먹먹해집니다. 부디 영혼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돌아와 영원한 영혼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과 산자들의 심장으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민과 소방공무원 안전 확보를 위한 결의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소방조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해왔다. 그 과정에서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하며 노동력과 한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착취당하며 현대판 노예라는 치욕적인 칭호를 들어야 했다. 또한 해방 이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397명에 달하며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공 사상자가 572명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소방관의 피와 목숨을 대가로 지켜졌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소방공무원은 현장에서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고 상명하복에 경직된 조직 안에서 각종 갑질로 인해 스스로 죽음을 택해야 했고 시민에게 폭행을 당하며 현장을 누비고 팬데믹의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고통스러워도 단 한마디의 외침도 없이 이 모든 희생을 감내해왔다. 그 수많은 인구의 세월을 버텨왔음에도 우리 소방관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한 반복되는 동료의 죽음과 점점 더 소방관이 재난 극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가는 현실을 무기력하게 묵도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소방 동료들이여, 이제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 더 이상 운명이라며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만 있을 수 없다. 소방관들이여, 분연하게 일어나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쟁취해 나가면 물론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소방관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함을 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투쟁에 나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고 정의로우며 보편 타당한 주장임을 강조한다. 우리의 투쟁은 지금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희생당한 동료들에게는 그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며 명예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될 것이며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두 번 다시 가족이 생이별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및 정당한 예우에 대한 투쟁이고 살아남은 자와 현장을 누비는 소방관에 대해서는 희생에 따르는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주장하는 투쟁임을 밝히는 바이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우리의 투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소방의 사명을 보다 철저하게 완수하기 위한 투쟁이며 재난 현장이 있고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이 있는 한 동반될 수밖에 없는 소방관의 희생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대우를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며 멈춤없이 목적이 달성되는 날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와 소방청에 요구한다. 반복되는 재난 현장 소방관의 희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주장으로서 하나, 평택 화재 사고에 대한 노조가 참여하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조사 결과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하나, 현장 지휘관의 능력 강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행정과 현장 대원
요원을 분리 채용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이 배출되는 혁신적 조직 구조를 단행하라. 재난 현장에 있고 소방공무원이 활동하는 피할 수 없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그에 걸맞는 대우와 국민 안전 확보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현재 반쪽짜리 국가 소방 조직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온전한 국가 소방 조직을 구성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민 평균 수명보다 13년, 직군별 공무원 수명보다 6년 짧은 평균 수명 70세 소방 공무원에게 소득 공백이 웬 말인가? 퇴직 후 즉시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연금법을 개선하라. 하나, 수년간 답보 상태에 있는 소방공무원 공상추정법을 도입하라. 하나, 소방공무원과 같이 교대 근무하는 현업 근무자에 대한 별도 보수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교대 근무 체계를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교대 근무 방식으로 개선하라.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2년 1월 17일 결의문 대표자 공노총 소방노조 이상석 정은희 주민들 저러요. 감사합니다. 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그다음에 그 동안의 통한으로 소방에 관한 노동 조건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부산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죽은 자의 안식과 산 자의 심장을 모아 여러분이 이 하는 투쟁이 가열차게 중단 없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하도록 공노총 소방노조 그리고 전국의 소방 여러분 모두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으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소방관이 살아서는 그 위험을 감내하면서 일을 잘할 수 있고 그에 응당한 조치를 혹은 조치를 경고 그리고 증권 주면 마땅히 그 건물을 그렇게 경제 논리 때문에 안전 논리를 등한시하는 건축법이나 관계 규정법을 개정이 필요하죠. 책임질 사람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소방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더 이상 죽지 않는 방법입니다.